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44쪽을 펴시면요. 자, 먼저 즉 단어는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다고 했고, 다시 그 복합어는 즉 어근의 접사어부터 이루어지는 파생어와 그리고 어근과 어근, 곧 낱말과 낱말이 만나는 합성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파생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파생어는 즉 본래의 낱말, 그걸 어근이라고 명칭을 붙이는데, 즉 어떤 낱말에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를 파생어라는데요. 이 접사가 어근의 뒤에 오면 접미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접사가 어근의 앞에 오면 뭐라고 불러? 접두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파생어는 어근의 접두사가부터 이루어진 말과 접미사가부터 이루어진 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접미사가 붙는데, 즉 뒤에 접미사가 붙는데, 예를 들어서 즉 지붕이라는 이 낱말이 집이라는 낱말에 웅 하는 접미사가 와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때 이 집의 풍사는 명사, 거기에 접미사 웅이 와도, 이 접사 웅이 와도 지붕은 역시 명사죠. 이렇게 풍사를 즉 전혀 손대지 않고 새로운 낱말만 만들어내는 그런 접미사는 한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정적 접사라고 하고, 반면에 예를 들어 여기 마중이라는 말을 보면, 이 마중은 누구누구를 맞다라는 동사에 웅 하는 접미사가 와서 마중이라는 명사를 만든 거예요. 즉 본래 동사인 맞다에 웅 하는 접사가 와서 동사를 만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아예 풍사까지 바꿔버렸을 때, 그걸 지배적 접사다라고 합니다. 풍사까지 바꿔버렸을 때, 이를 지배적 접사. 그래서 한정적 접사는 낱말의 뜻만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지배적 접사는 아예 풍사까지 바꿔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접두사는 한정적, 지배적 나누지 않아요. 왜냐면 접두사는 모두 한정적 접사입니다. 따라서 지배적 접사를 가지고 있는 건 접미사밖에 없고, 접두사는 품사는 바꾸지 않고 낱말의 뜻만 더해주게 됩니다. 자, 접두사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먼저 교재 44쪽에 보면 갓 스물 할 때의 갓은 이제 막 이런 뜻을 갖는, 또갓 마흔, 그래서 주로 나이 앞에 갓이라는 말을 써서 이제 막 마흔이다, 이제 막 스물이다 하는 뜻을 더해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어떤 낱말에서 파생어다 합성어다 구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공부하면서 알게 된 단어들, 이걸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갓 스물을 만났을 때, 갓,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히 이 낱말에 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아, 접사가 왔구나. 즉, 접두사 갓이구나. 그리고 갓 스물하게 되면 이제 막 스물이다라는 의미구나 하고 파생어라는 걸 찾으면 됩니다. 다음, 갓신, 그리고 갓옷, 그리고 갓풀 했을 때이 갓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즉, 가죽으로 된 그런 의미를 가질 때 가지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우리말에 이 가지가지의 준말로서 갓가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방금 봤던 갓신, 가도처럼 가죽으로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즉그 본래의 낱말이 가지와 가지가 만난 거니까 이때 갓가지는
뭐가 되는 거야? 합성어가 된다 하는 거 주의하자라는 거고요. 다음, 개라는 접두사가 있죠? 개떡, 개나리, 개살구. 이때 개는 변변치 못한 야생의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즉, 멍멍하는 개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또, 개소리, 개죽음, 이때의 개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요새 그 어린애들, 뭐, 화가 나거나, 또는 정반대로 매우 좋아도, 뭐, 개화나, 개조화,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 이건 뭐, 비속어로 사전에 올라있는 말은 아니지만, 이때 사용하는 개가, 사실 여기 쓰는 접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지. 그지? 뭐, 매우 좋아, 매우 화가 나, 이런 의미로서, 즉, 개를 붙여서 쓰는 거니까, 이게 단어의 형성으로 본다면 접두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런데 봐봐. 개소리가 문맥상, 예를 들어, 멀리서, 저 산 너머 멀리서 개소리가 들린다. 그럴 때 개소리는 개가 짖는 소리죠? 그죠? 그럴 때는 합성어야. 합성어. 그런데 철수가 옆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길동이한테, 길동아, 야, 우리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는 무슨 공부야? 우리 나이트랑 하자. 그러면은 길동이가, 우리 자식이 무슨 개소리야? 이런 말 하죠. 무슨 개소리야? 그럴 때 개소리는 개가 짖는 소리가 아니라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냐? 시험이 내버렸는데 무슨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냐? 이런 의미니까 그럴 때 개소리는 뭐예요? 화생어죠. 이거 구별해야 돼? 그러니까 의미상, 이 개가 멍멍개의 의미가 없어야 돼. 다음, 개죽음도 즉 쓸데없는 죽음을 말하고, 자, 군소리, 군음식 할 때 이 군은 즉 쓸데없는 군소리 한다 또는 군음식 하면 즉 원래 차려놓은 거 말고 덧붙는 우리 군식구 그런 말 있지? 그러면은 우리 식구가 아닌 덧붙는 이런 의미를 갖죠. 그런데 메모해요? 군밤이라는 말이 있잖아. 군밤. 이건 뭔가 쓸데없는 밤이란 뜻도 아니고 결국 구운 밤이잖아. 구운 밤. 즉 이때 구는 굽다라는 동사와 밤이라는 명사가 만난 거라고요. 따라서 이때 군밤의 군을 접두사로 오해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군밤은 뭐가 돼? 합성어가 되는 거야. 자, 이런 걸 주의해야 돼. 다음. 날고기, 날김치. 이때도, 이때 이 날은 날다하고는 뜻이 관계없고, 익지 않은 이런 의미를 가져요. 따라서 아직 덜 익은, 즉, 아직 익히지 않은 이를 날고기, 날김치라고 하는데,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 날짐승 이럴 때는, 우리 이 말은 길짐승의 반대로, 즉, 날아다니는 짐승이죠? 새와 같이. 날아다니는 짐승을 날짐승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때의 날은 뭐야? 날다라는 말과 날다라는 낱말의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날짐승 할 때는 익히지 않은 짐승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짐승이니까 날짐승은 뭐가 되는 거야? 합성어가 되는 거죠. 주의하세요. 날고기 그리고 날김치 할 때의 날은 접두사지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뭐 강조하는 거냐면 그냥 날김치 또 날고기의 날은 접두사다 이렇게만 파악하지 말고 이때 날이 무슨 뜻인지를 반드시 즉 확인해야지. 그래야 즉 비슷하게 날짐승하고 맞더라도 이때 이 날은 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익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합성어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야. 다음, 덧쪼거리 또 뭐 덧버섯 이런 말 있죠. 이는 즉 덧붙여 씻는 것, 덧붙여 입는 것, 이런 의미의 접두사예요. 덧은 접두사. 다음, 돌배, 돌, 미나리 할 때 이 돌은 돌멩이야. 이 돌멩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겠지. 이 돌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즉 야생의 품질이 낮은 이런 의미를 가져요. 돌배, 돌미나리, 또 그 아래 들깨, 들기름 할 때 이 들도요. 여러분들이 상과들 할 때 들로 오해하는데 우리 들이 붙어 있으면 이는 야생의 또는
품질이 낮은 이런 의미의 접두사입니다. 조심하세요. 들장미 하면요. 들에 핀 장미가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이건데 들장미 그러면 들에 핀 장미라고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들은 접두사로서 무슨 뜻이다? 야생에서 피는 즉 일부러 사람이 가꾸는 게 아니라 야생에서 피는 장미 이를 들장미라 하고 이는 파생어가 되는 거예요. 또 들깨니 들기름은 품질이 낮은 이런 의미를 갖고요. 다음 마다들 맏형의 맛은 첫째라는 의미를 갖는 따라서 이때의 맛은 접두사 이건 뭐 헷갈릴 게 없고 다음 맛돈 맛고서 맛먹다 맛상대할 때 이 맛이 마주라는 의미를 가지니까 즉 이 맛이 마치 마주라는 의미를 가지니까 합성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만약에 이 맛이 아까 마중에서 보듯이 누구누구를 맞이하다 이런 의미라면 합성어겠지만 여기서의 즉 맞돈 맞고서는 마주 또는 걸맞은 이런 의미를 갖는 접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맞다라는 말 누구누구를 맞이한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맞은 접두사 그래서 맞돈 맞고서 맞먹다 맞상대 모두 접두사가 붙은 거 다음 맨발 맨손 맨머리 맨몸에 맨은 접두사 이건 쉽게 할 수 있을 거고 다음 매라는 게 접두사야 그래서 맷떡 매수수 그리고 매와 쌀이 만나면 맵쌀하고 비읍이 첨가되고 메마르다 하면은 이때 매가 접두사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매 하는 말 주의하시고 다음 민머리 민저고리 민며느리 할 때 민은 꾸밈이 없는 하는 의미의 접두사고요. 자, 보금자리 할 때 이 보금이 우리 지금도 보금자리 주택 하면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이 보금을 접두사로 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불감을 불려우 했을 때 이 불은 이 불과는 아무 관련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불과 관련이 된다면 그건 합성어겠지. 예를 들어 부삭 또 불나비 이런 것들은 불을 지피는 데 쓰는 삽 즉 불에 뛰어드는 나비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합성어예요. 그러나 여기 불과 관련이 없고 대신 몹시 심하다 그래서 불가물이다 불려우다 이랬을 때 불은 접두사입니다. 다음 빗면 빗나가다 할 때의 빗은 비스듬하다는 의미를 갖는 접두사 또 선무당 선멋은 선소리 선웃음하면 익숙하지 못한이라는 뜻을 갖는 접두사 다음 수시 접두사인데요 수듬식 수총각 순눈 하면은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래서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음식을 수듬식 또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을 순눈 어떤 여자도 손대지 않은 남자를 수총각 안타까운 애지 그래서 이 숯은 본래 그대로의 또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뜻이야. 그러면 봐. 우리 암수를 구별할 때도요. 숯을 쓰는 말이 세 개 있어요. 딱 세 개. 숫양, 숫염소, 숫지. 이렇게 셋이 있어. 그러면 이때 암수를 구별하기 위해 쓰는 숯은 과연 접두사냐 아니면 숫놈을 나타내니까 합성어냐 이런 고민이 될 텐데 접두사야 암수의 접두사야 따라서 암수 즉 암을 붙여도 얘는 전부 파생어 또 수를 붙여도 전부 파생어 또 숯을 붙여 쓰는 숫양 숫염소 숫지 모두 접두사로서 파생어입니다. 다음 시아버지 시누이 할 때 시댁이라는 의미를 갖는 시 한자어인데 이는 접두사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시누이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 자 알몸 알밤 알개미 알부자 알거지 했을 때 즉 알몸 하면 아무것도 즉 입지 않은 아무것도 덮지 않은 이런 의미의 접두사로서 즉 파생어가 되고요. 암캐 수범 방금 말씀드렸죠. 암수는 접두사야. 애송이, 애호박, 애벌레, 애가리는 이게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 즉
I의 줄임말이 N인데, I의 줄임말이 N인데, 만약에 여기 애송이가 I다, I에게 송이가 붙었다, 이러면 합성어겠지. 그러나 여기서 N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앳된, 어린, 처음에, 이런 의미의 낱말이고, 따라서 접두사로 처리합니다. 어셈, 억각, 엇보, 이때 어긋났다는 의미의 엇은 접두사고요. 또 올감자, 올벼, 올콩처럼, 즉 어떤 식물의 열매가 일찍 자랐다는 의미의 올은 접두사입니다. 또 작고 옹졸하다는 의미의 옹생원 할 때 옹, 접두사고요. 옹달셈, 옹달솥 할 때 옹달은 작고, 그리고 오목하다는 의미의 접두사. 다음 찰떡, 찰흙 할 때 찰이 접두사야. 그리고 찰과 돌이 만나고 찰과 수수가 만나면 리을이 탈락해. 그래서 차수수, 차돌 역시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고, 찹쌀, 즉 찰과 쌀이 만날 때는 비읍천거가 일어나 이때도 역시 파생어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풋은 덜 익은, 미숙하다는 의미의 접두사, 풋고추, 풋사라. 그 다음 한이요. 이 한이라는 말이 한가운데 또 한여름. 자, 어때요? 이때 한은 전혀 숫자 하나하고는 관련이 없죠. 숫자 하나하고는 관련이 없이 정가운데다, 여름에 아주 정중앙이다, 이런 의미잖아. 따라서 이럴 때 한이 하나라는 뜻이 없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면 모두 접두사야. 한곱이 한가운데, 한 할아버지, 또 한겨울, 한월이. 그 할아버지 하는 말은요, 한과 아버지가 결합한 건데, 한이 할하고 리을로 활음조가 이루는 것이고요. 또 핫바지, 핫옷, 하다비. 우리 하다비는 호라비의 반대야. 짝이 있는 사람을 핫아비, 짝이 있는 여인을 핫어미, 반면에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호라비, 호로미라고 하지. 이때 핫은 접두사. 물론 호라비, 호로미 할 때 홀도 접두사. 다음 핵곡식 할 때 핫은 그의 새로 난 곡식이다 해서 핫은 접두사예요. 주의하고, 헛구역, 헛기침, 헛소문에서 쓸데없다는 의미의 헛, 접두사가 붙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 홀몸, 호라비 할 때 홀, 접두사, 혼입을 혹격, 역시 접두사, 그리고 황새, 황소, 황고집 할 때 황은 크다는 의미를 갖는 접두사고, 따라서 황소, 파생어가 돼요. 주의하시고, 다음, 주로 동사, 형용사 앞에 오는 접두사야. 갓나다, 갓굽다의 갓, 바로 또는 방금이라는 의미의 즉 접두사. 깔보다의 깔, 호락호락하게라는 의미를 갖는 접두사. 내닫다, 내두르다, 내쫓다 할 때의 내는 즉 밖으로 또는 휘어잡아라는 의미를 갖는 접두사. 덧나다, 덧붙다, 덧이 붙은 접두사. 또 대삼다, 대익다, 대알다 하면은 아직 덜 익었다, 아직 덜 삶았다, 그런 의미의 접두사 대가 쓰인 거고요. 도맞다, 도편수 할 때 도는, 이 도편수의 도는 우두머리를 말하는 접두사고, 되봤다, 되돌다, 되새기다, 되는 접두사, 뒤엎다, 뒤놓다, 뒤 접두사고, 드높다, 드높다, 드세다 할 때 드넓다, 드높다, 드세다의 드, 매우 훨씬의 의미를 갖는 접수사. 자, 들이밀다 하실 때 잘 봐. 우리 드러내다 이러면요, 들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들어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드러내다는 들다와 내다가 만난 합성어입니다. 그러나 여기 들이밀다 할 때 들은 들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그냥 함부로, 이런 의미를 갖는 접두사가 되는 겁니다. 자, 빗나가다, 빗먹다의 빗, 접두사고요. 새파랗다, 새까맣다, 시퍼렀다, 시꺼멓다, 즉 색채와 앞에 붙는 새시는 모두 접두사. 설익다, 설죽다, 설삼다 할 때 설은 즉
불충분하게라는 의미를 갖는 접두사인데, 주의할 건이 설익다를 이걸 또 합성어로 보는 그런 또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 설익다는 파생어로 보는 입장과 합성어로 보는 입장이 있으니까 시험 문제에서 설익다가 나왔을 때는 유보해야 돼. 즉 파생어로 볼 수도 있고 합성어로 볼 수도 있다라고 주의를 해두시고요. 다음 얄밉다, 얄구다의 얄 접두사, 외따로 외딴 외의 접두사, 짓밟다, 짓누르다, 짓깨다, 짓 접두사고, 치밀다, 치받다, 치솟다, 치가 접두사죠. 자, 다음은 파생어에서 접미사가 붙는 경우인데요. 먼저 한정적 접미사, 그러니까 한정적 접미사는 뭐라 그랬어? 낱말의 뜻만 새롭게 해주고 반면에 품사는 바꾸지 않는 걸 한정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접두사는 왜 한정적, 지배적 나누지 않았죠? 모두 한정적입니까? 접두사는 모두 품사를 바꾸지 않는 한정적 접사니까 나누지 않았지만, 파생어는 일부 단어에서는 품사를 바꿔버리는 지배적 접사이므로, 접미사가 붙는 말은 한정적 접미사와 그리고 지배적 접미사로 나눕니다. 먼저 한정적 접미사의 경우, 거리라는 말이 있지? 자, 이, 접미사가 붙는 말들은 이왕이면, 즉, 글을 읽으면서도, 예를 읽으면서도, 이틀 거리에 거리하고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밑줄 치고 그리고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틀 거리 할때 거리, 달거리 할때 거리, 또 때깔, 빛깔, 색깔, 즉 깔이 접미사야. 또 잠꾸러기, 욕심꾸러기에서 보듯이 사람을 나타내는 어떤 습관이 심한 경우 꾸러기 접미사고. 자, 사람은 꾼으로 통일합니다. 따라서 나무꾼, 술꾼, 구경꾼, 꾼이 접미사야. 그런데 우리 시험에 맞춤법 문제로 나무꾼이 맞냐? 나무꾼이 맞냐? 나무꾼이 맞냐? 나무꾼이 맞냐?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이론적으로 아닌 걸 먼저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발음이 나무꾼하고 나니까 나무꾼하는 이런 낱말은 없겠고, 또 하나는 여기 된소리가 있다면 시옷은 못 쓰니까 얘도 안 되겠죠. 그럼 결국 이 앞에 있는 나무꾼과 뒤에 나무꾼 중 하나가 맞는 건데, 방금 우리가 공부했듯이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는 꾼으로 통일을 한다. 그러므로 나무꾼하고 써야 되고 나무꾼이라는 말은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무꾼하고 꾼은 접미사가 맞죠. 또 사람을 나타내는 말로 내기를 쓰죠. 서울 내기, 풋내기. 자, 풋내기 밑줄 치고. 자, 이 풋내기라는 낱말은 다른 단어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풋도 접두사고요. 내기도 접미사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얘는 온통 뭐야? 접사와 접사로만 이루어진, 즉 실질 형태소가 없는 아주 희한하게 만들어진 그런 경우입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접두사 접미사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또는 실질 형태소가 없는데 낱말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하고 물어보면 풋내기를 쓰면 됩니다. 자, 선생님 할때 님, 손님 할때 님은 접미사. 주의할 건 이렇게 어떤 이름 뒤에 님을 붙일 때 님은 접미사야. 그러니까 항상 붙였어야 돼. 그런데 어떤 이름 뒤에 씨를 쓰잖아? 즉 누구누구 씨. 이 씨는 의존명사야. 그러므로 씨는 항상 띄어 쓰는 거야. 물론 그 사람의 성씨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성씨, 저 사람은 김씨입니다, 박씨입니다. 성씨를 소개할 때의 씨는 접미사야. 그러나 호칭어, 철수씨, 어이 김씨 하고 호칭어나 지칭어일 때,
호칭어나 지칭어일 때 시는 의존명사라 띄는 거고 반면에 성씨의 시는 전미사라 붙인다. 또 사람 이름 뒤에 붙는 님은 무조건 전미사지만 이 님이 맨 앞에 와서 즉 임이여 즉 님이 아니라 임, 이응이 즉 써있고 이럴 때 임은 요 어떤 말 뒤에 붙는 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 얘는 뭐야? 그대로 명사야. 명사. 그래서 명사 임과 전미사 님은 전혀 별개의 말이다. 그래서 여기 님 하는 전미사 붙이고 자 어떤 특징을 갖는 사람을 둥이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얘가요 한자어 동이에서 왔거든. 아이동자. 그래서 동이라는 말에서 왔어. 그런데 사람들이 동이라고 어원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둥이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표준어 규정에서 둥이하고 전미사를 쓰기로 했어. 그래서 둥이하고 즉 써야죠. 해방둥이가 뭐겠어? 해방된 해에 태어난 사람. 근데 또 우리 비유적으로 그 기업은 해방둥이다. 이러면 어떤 회사가 즉 해방 전후에 만들어졌을 때 해방둥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의할 건 뭐냐면요. 문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제가 처음 우리 수업하면서 얘기했듯이 어문규정의 내용을 함께 지금 플러스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문규정 별개, 문법 별개 이렇게 공부하면 힘들고요. 문법과 어문규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 왜냐면 우리 시험의 절반은 이 문제거든. 절반은 결국 띄어쓰기, 맞춤법, 그리고 이런 문법적 요소에 대한 확인 이게 우리 시험의 절반이니까 여러분들 어문규정을 따로 안 해요. 어문규정은 규정집으로서 책 속에 있는 거고 그건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보면 되고 지금 제가 문법을 설명하면서 그런 맞춤법적인 요소도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어 규정에 보면 이 해방둥이, 재간둥이, 막내둥이 할 때 동의가 아니라 둥이를 표준으로 삼는다라는 규정 주의하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 나무들에서 보듯이 들은 전미사야. 그래서 전미사 들이 오고 자,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거 숲속에 숲에 새들이 살고 있다. 이러면 이때 들은 전미사예요. 그러므로 앞단어와 붙이고 새들이 살고 있다 이래야지. 그런데 숲에 호랑이와 호랑이, 여우, 그리고 또 늑대, 들이 있다. 자, 이때의 들은 띄었어야 합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지? 즉, 이 들이 전미사로서 붙이는 건 앞에 한 단어만 올 때, 들이 전미사로서 붙이는 경우는 앞에 한 단어만 올 때. 반면에 호랑이, 여우, 늑대처럼 둘 이상의 단어들이 오면 이때의 들은 의존명사라 반드시 띄었습니다. 띄어쓰기 문제와 관련지어서 즉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떼기라는 전미사를 쓰는 말들 귀떼기, 볼떼기, 등떼기 자, 판자떼기 시험에 자주 나왔어. 판자떼기 자, 판자떼기 떼기를 씁니다. 판자떼기 근데 우리 얼굴을 다소 좀 비하해서 하는 말로 상판떼기라는 말 있지? 그럴 때 상판떼기 발음은 떼기인데 걔는 또 대기 어의를 쓰거든.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발음은 유사한데 즉 표기가 다르단 말이야. 이런 게 이제 맞춤법 문제로서 우리 시험에 출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떼기만 외워두지 말고 이렇게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것들은 표시를 하고 주의하시고요. 자, 박이가 있어, 박이. 박이는 무언가 박혀있다는 거지. 그래서 본토박이, 토박이,
전박이. 또 백이라는 말이 있지? 접니사, 한살배기, 알배기, 진짜배기.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정주용의 향수라는 시에 보면요,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이런 구절이 나와. 그러면 이 얼룩배기는 어떻게 쓸까? 얼룩백이라고 쓸까? 얼룩박이라고 쓸까? 얼룩백이라고 쓸까? 얼룩백이라고 쓸까? 뭐가 맞겠어요? 얼룩백입니다. 백이라는 또 전미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낱말들마다 백이를 써야 하는지 박이를 써야 하는지 빼기를 써야 하는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빼기에서 또 조심할 건요, 우리 교재 메모하세요. 언덕빼기라는 말이 있어요. 언덕빼기 할 때도 빼기를 씁니다. 우리 표준어 규정에서, 즉 빼기를 쓰는 말로써 언덕빼기를 냈고요. 언덕빼기는 또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 언덕바지하고, 언덕바지하고 함께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덕배기, 언덕바지, 복수 표준어입니다. 다음, 뱅이가 있죠? 가난뱅이, 주정뱅이, 게으름뱅이, 뱅이라는 접미사. 그리고 겉보, 털보, 먹보, 울보 할 때의 보는, 즉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정도가 심한 걸 얘기하는데요. 물론 울다라는 말에 보가 오고, 먹다라는 말에 보가 오면, 이때 보는, 즉 지배적 접사죠. 울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었고, 먹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었어.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배적 접사가 붙은 것인데, 여기서 표준어 규정 하나 기억합시다. 울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 우지라는 말이 있어. 우지도 울보하고 같은 말이야. 우리 지난번 기상청 문제에서 출제했지? 울보, 우지, 복수, 표준어. 울보, 우지, 복수, 표준어. 다음, 빼기를 쓰는 말, 곱빼기 할 때 빼기, 악착빼기 할 때 빼기. 아까 선생님이 또 알려준 거뭐 있었어? 얼룩빼기 할때 빼기, 얼룩빼기 할때 빼기를 쓴다라고 했어. 그리고 지금 곱빼기는 빼기라고 쓰는데요, 자, 뚝빼기는, 뚝빼기는 또 뭐라고 쓰지? 뚝빼기, 빼기라고 씁니다. 그래서 뚝배기 할 때는 배기를 쓰고요, 곱배기 할 때는 빼기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좀 더 복습을 할 때는, 우리 접사는요, 비록 하나의 낱말은 아니지만 이것이 새로운 낱말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어사전에 따로 표제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빼기도 찾아보고, 배기도 찾아보고, 박이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더 어휘를 늘리면 좋겠습니다. 잎사귀의 사귀, 즉 전미사가 왔고요. 주의할 건 잎사귀가 표준어니까 잎새라는 말은 우리말에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 엉터리 책이다. 즉 잎새라는 말은 우리말에 없다. 뭐라고 한다? 잎사귀. 다음에 꾸밈새 할 때의 새, 모양새, 짜임새, 접미사고, 마음씨, 말씨, 씨, 접미사고, 송아지, 바가지 할 때 아지가 접미사야. 자, 바가지 할 때 박에 아지가 온 거야. 따라서 접미사 아지가 왔고, 또 벼슬아치, 밤비다치 할 때 아치 접미사고, 갑어치, 천원어치 할 때 어치가 접미사야. 그러니까 이 접미사 어치는 항상 붙였어야지. 그리고 겁쟁이, 거짓말쟁이, 멋쟁이 할 때 쟁이 접미사인데, 자, 우리 쟁이라는 접미사도 있고 또 뭐도 있지? 장이라는 접미사도 있죠. 자, 장이는 기술자에 쓰는 거야. 미장이, 유기장이 기술자에 쓰는 것이고, 쟁이는 어떤 습관, 그래서 심술쟁이, 멋쟁이 하고 습관에 쓰는 것이고, 반면에 기술자에게는 장의를 씁니다.
자, 그 다음 끝으로 질 했어. 그럼 부채질 할 때의 질, 낚시질 할 때의 질, 어떤 동작이나 버릇을 나타내는 접미사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즉 한정적 접미사, 그러니까 품사를 바꾸지는 않는 한정적 접미사가 붙는 파생어를 봤고요. 자, 또 이 시간이 너무 갔네. 이제 지배적 접미사가 붙는 거. 지배적 접미사가 뭐라 그랬어? 즉 원래의 낱말에 품사까지 바꿔버리는 지배적 접미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